광양시가 감성과 융합을 기치로 관광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깨겠다는 구상입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폭력까지 휘둘러온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2명이 뜯긴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오전 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3건의 해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초와 표류하는 선박이 잇따라 해경이 긴급 구조와 예인에 나섰습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섬 관광객들을 위해 여객선이 증편 운항됩니다. 일부 항로에는 예비 선박도 추가로 투입됩니다.